안녕하십니까. 세월이 무상하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저렇게 크게, 유행을 해서, 아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아주 경고에 해당되는 아주 큰 아주 선언을 했습니다. 세계가 전부 이 코로나에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럴수록 우리는 이렇게 부처님의 최고의 가르침과 인연을 했으니까 이 또한 화중생년 불 가운데 꽃이 피듯이 얼마나 좋은 인연입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에 우리는 이 소중한 인연을 만난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욱더 정진해야 할줄 믿습니다.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비록 당장에는 실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땐가 그 우리의 그 장식 아뢰야시에 내장되어 있으면 언젠가 그것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일은 뭐 최고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하고 쌓아가는 그런 그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모든 것은 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으니까요. 열심히 이제 쌓다 보면은 그것이 좋은 결과를 틀림없이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도 이 세안품 한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마구니에 붙들린 바가 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사를 아주 끊임이 마에 붙들림이며 보살의 행을 버리는 것이 마구니에 붙들림이며 중생을 교화하지 않는 것이 마에 붙들림이며 바른 법을 비방하는 것이 마에 붙들림이다. 그렇습니다. 아주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생사를 아주 끊임이 마에 붙들림이다. 불교의 저급한 가르침에는 생사를 아주 끊고 생사를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생사를 벗어나서 어쩌자는 말입니까? 우리 선사들이 열반에 들면은 속한 사바하라고 뭐 극락에 가 있어도 안 되고 생사를 아주 끊고 다시 그 생사를 안 받는 것도 그것도 틀린 이야기고 속한 사바 빨리 사바세계에 다시 태어나라.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뭡니까? 생사를 그대로 반복한다는 뜻이죠. 생사를 아주 끊는 것하고는 정반대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도 또 한편 생사를 아주 끊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그 가르침이 또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사를 아주 끊으려고 하는 생각을 한다든지 그런 가르침을 펴는 것은 그건 마구니에 붙들린 바가 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보살행이 마소습지다. 보살행을 버리는 것이 마구니에 붙들린 바가 되는 것이다. 불교는 궁극적으로 어떤 그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보살행을 실천해서 널리 자기 자신에게도 물론 보살행을 해야 되지만은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이제 궁극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살행을 버린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마에 붙들림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생을 교화하지 않는 것이 마에 붙들림이다. 아, 이 좋은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
정말 바른 이치에 대한 가르침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중생들에게 교화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제 마의 붙들림이죠. 뭐 저같이 몸이 불편하다든지 늘 고통에 시달린다든지 하는 그런 이들도 정말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알면서도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하는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그런 건 뭐 부득이하다 손치더라도 또 그것을 또 핑계로 대고 게으름을 부린다고 하는 것, 그것도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마의 붙들림 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생 인연 닿는 대로 열심히 교화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법을 비방하는 것이 마에 붙들린 바다 그랬어요. 바른 법을 비방하는 거, 이 세상에는 참 좋다고 하는 법, 뭐 주의 주장, 좋은 가르침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우리 중생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바른 법인지 아니면 잘못된 법인지 틀린 법인지 잘 모를 경우도 또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바른 법을 비방하는 경우가 또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삿된 법을 추종하고 삿된 법을 찬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코로나가 저렇게 크게 유행하게 된 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종교적인 잘못된 그런 그 집단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선물하십시오.